안녕하세요, 세원사 회장입니다. 이번 주에 심포레 올린 거 주문 많이 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지금 배송이 많이 밀려갖고 지금 밤 12시인데 지금 포장하려고 하다가 영상 남깁니다. 요거 도르난 이거 꽃이 햇빛 없는데 피려고 하죠, 이렇게. 이게 온도만 맞으면 꽃이 피거든요. 이게 형광등인데 형광등 아래 있어도 온도만 맞으면 이게 꽃이 좀 펴요. 이게 피는 애들은 또 펴요. 보면 이쁘죠, 이거. 이거 빨리 포장하려고 이분이 지금 이분 이한 분이신데 이거는 다꽃 피는 거 성인장이죠. 이게 사람 이 주문하실 때 보면 딱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다 꽃선인장이거든요. 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거 꽃선인장만 많이 찾으시거든요. 지금 월궁전도 지금 꽃이 빨리 배송해 드리려고 원래 어저께 해야 되는데 이분 숫자가 많아서 지금 배송이 좀 밀렸거든요. 금양은 또 아직 꽃은 다안 폈어요. 꽃은 다안 폈고 여기 아직 꽃다안 폈거든요. 최대한 주문 들어오면 피기 전에 웬만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잠시 요것도 요 꽃선인장 있고 이거 마뚜카나 속 이거 과조 이것도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에시노 보슬러 속인데 그때 내 영상으로 올린 거거든요. 이거 백화네요. 이게 원래 백화 보기 힘든데 이거는 흰꽃이에요. 흰꽃 에시노 보슬러 속 이거 흰꽃 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실생활 하다 보면 보통 요런 게 우성이면은 여기 우성이면 이런 게 열성 그 확률로 열성이라서 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확률적인 거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엔 설계한 쪽하고 좀 섞인 것 같더라고요. 설계한 약간 이게 근데 꽃 크기는 좀 비슷하더라고요. 설계하니야 노란색 연두빛 약간 피는데 그거랑 섞였는지 주름 촘촘한 거는 설계한 쪽이거든요. 근데 꽃 크기는 이쪽 게그 전파만파랑 진무옥 쪽인데 그리고 이것도 명석하니인데 그때 영상하고 좀 올랐죠. 이제 좀 올라옵니다 이거. 근데 얘네들은 꽃이 이쁜데 꽃대를 한참 만들거든요. 한두 달 만들 때도 있어요. 한두 달 있다가 또안필 때도 있거든요. 그때 툭 만지면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분들 건데 보면 다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딱 보면 주문 딱 들어오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소형성인장 이렇게 납작하고 소형성인장 하여튼 이렇게 뿌리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뿌리 굵은 거 구근 굵은 것들 요한분 여기 잠깐만요 여기 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나 이런 스타일 뿌리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다이 스타일이 다 있으시니까 저도 꽃선인장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건 수영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 이런 거 적자금관 금관하고 적자금관 같이 보니까 차이 많이 나죠. 삼두 한몸입니다. 이쁘죠.
이것도 한 10년 넘게 키운 거예요, 이거. 되게 뻑뻑하거든요. 물 많이 안 주고 키워갖고. 얘는 좀, 얘보다 좀 어려요. 근데 크기는 비슷하죠. 이거는 기소녹인데, 몸체가 좀 다르죠. 이거는 몸체가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몸체 근육질 난 것처럼 쫙 나죠. 역시 이게 실생이 꽤 제가 실생을 계속 하는 이유도 요런 것 때문에 하거든요. 이런 거. 특이한 거 한 번씩 나오니까 볼록볼록하게 좀 이쁘지요. 좀 일반적인 거 좀 틀리죠. 자세히 보시면 딱 볼록볼록하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또 요것도. 요것도 꽃대가. 아까 길죠? 빡빡하게 가시 빡빡하게 키워갖고 꽃대 보세요. 이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게 보면 이게 제가 한 개씩 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이쁘다고 이게 올렸는데 이거 달래 했는데 이런 거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갈 수 있고. 이런 거,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거는 좀 비슷하죠. 느낌이 좀 비슷하죠. 이런 게 우성이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것도. 요거는 무자왕강용 이것도 꽃대 쫙 올랐죠, 이거. 이것도 빨리 배송해야 되는데. 한 3, 4일 내에 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실내에서도 이렇게 온도 이 지금 위에 이 위쪽이 바로 형광등이거든요. 형광등이 이렇게 있으면 방에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한 봄 날씨 정도 온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싹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닫혀 있었거든요. 이게 방에 히터를 좀 캐니까 이렇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옷이 필요하죠. 이게 이게 지금 얘는 이제 온도가 맞으니까 이제 낮인 줄 알고 필 때 있어요. 무자왕용 꽃도 이쁘죠. 이것도 꽃 엄청 묵은 동입니다. 보이시죠 이거. 무자왕용 이거 옛날에 되게 비싼 거였습니다. 이거 옛날 초창기 이거 할 때만 해도 완전 매니아 분들 좋아하셔갖고 되게 이거 종자 구한다고 이거 제가 돈 많이 썼었거든요. 이것도 요 사이사이에 꿀 같은, 액 같은 거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딱 가시 자리, 이게 가시 자리거든요. 이거. 가시 자리. 가시 자리에서 나오는 게 가시고, 이 가시 자리에서 나옵니다. 액 같은 게. 액이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그러면 한 번씩 개미들이나 오거든요. 꿀 먹으려고. 끈적끈적한 액 먹으려고.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게 꽃의 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기 액 흘렸죠? 이 보이죠, 이게? 이게 요 가시 자리에서 꿀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게 색깔 나죠? 이 보면 끈적끈적 하거든요. 꽤 요런 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랑 좀 만나면 이게 때처럼 새까맣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한 번씩 닦아주면 좋아요. 이게 페로 가독성들은 이게 꿀 때문에 이게 끈적끈적한 이것만 없으면 참 깔끔하게 가시도 깔끔하게 자랄 수 있는데 꼭 이런 게 나오니까 내가 보기엔 꽃의 향이 없어서 꿀 같은 건 내갖고, 막, 그, 개미 같은 거 있잖아요. 개미, 그, 벌 이런 것보다도 개미 이런 애들로 이렇게 오잖아요. 개미. 그러면 이거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여기,
꽃이 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발에 묻히는 거죠. 이렇게 막 꽃 핀 데서 엉성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발바닥에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와 갖고 다른데 옆에 만약에 무자망경종이 똑같은 게 꽃이 펴 있다. 그러면 걔도 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걸어가서 그 꿀 보고 꿀 그 냄새 맡고 가서 거기서 발에 아까 전에 숯 그 아, 그 꽃가루 묻혔잖아요. 그러면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자연수정. 그게 벌 개미도 해줘요. 꼭 그 날아다니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벌레들이 오히려 잘 많이 하거든요. 꼭 벌 같은 애들이 수정이 하는 게 아닙니다. 꽃벌레나 이런 애들이 막 있다가 또 가로사레처럼 이렇게 죽거든요. 그 막 있다가 옆에 또 꽃이 피면 막 가서 또 했다가 또 죽고 그 발바닥 이제 그 뭐래 해야 되나 발하고 손그 있잖아요 묻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은 걸 이렇게 막 비비면서 이렇게 막 지네들도 요게 뭐 영양분을 먹겠죠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정이 되고 하거든요 재밌어요 이런 거막 벌레 우리는 이제 농장이니까 집에서는 이제 막그 벌레 그탁 치면 그냥 끝이거든요. 아니면 꽃벌레는 뭐 하루살이 한 하루 이틀 있으면 꽃 지면은 아마 죽어 있을 거예요. 꽃 지면은 여기 벌레 막 죽는 거 아마 보셨을 분 있을 거예요. 거의 뭐 하루살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굳이 약 같은 거안 쳐도 되긴 되는데 뭐정 벌레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뭐 계피약이나 탁한 풀이 주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무자왕각류 이거 3년생 이건 3년생이고 요거는 한 15년 정도 키웠거든요. 이건 저희는 또 화분에서만 키우니까 이게 만약에 딴데 키웠으면은 분갈이 자주 해주고 하면 이거는 더 컸었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분갈이를 좀 자주 안 하는 편이라서 차이 보세요. 이게 어리니까 차이 많이 나죠. 이렇게 무자왕국룡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보이시죠? 가시거든요. 툭 하면 떨어져요. 이게 거의 퇴화되어 있거든요. 요 가시 생장점에서 여기서 가시 나온 데잖아요. 여기서 자란 데잖아요. 자라서 내르거든요. 그럼 뭐 그런 이 약간 얇은 가시 있잖아요. 툭 떨어져요. 이게 보이시죠? 툭 떨어져요. 다 퇴화되어서 결국은 밑에 가면 결국은 다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툭툭 들면. 그러니까 자랄 때는 성장할 때는 가시가 조금 있어요. 근데 뭐 찔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툭 털면 그냥 툭 떨어져요. 먼지처럼. 요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죠. 일반 분들은 잘 이런 거 모르. 저는 씨앗 때부터 다 보니까 다 알거든요. 보면. 근데 일반 분들은 보통 이렇게 사시잖아요. 이런 것만 보고 하니까 이게 뭐 10년인지 20년인지 그 역사를 잘 모르니까 뭐별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요렇게 아니깐 이걸 딱 팔았을 때아 그때 오래 키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팔수 있거든요. 말도 많이 할수 있고 이걸 모르고 팔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뻐서 산다 이런 느낌이고 이 얘를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그, 뭐, 키우는 거나 이런 것도 잘 함부로 얘기 못 하는 것도 이게 워낙 이게 변수도 많고 이렇게 커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도 저는 이름 잘 몰라요. 솔직히 이름. 확실한 거 아니면 잘 제가 얘기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워낙 이게 막 실생이 막 섞이고 이러니까. 그게 제가 이름 오히려 저 매니아들보다 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아시는 거 있으면 저 가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 자리도 좀 차이 나죠. 가시 자리가 벌써 느낌이 틀리죠. 딱 이렇게 만약에 이두 개를 사서 갖고 만약에 키운다 하면 이게 이제 요렇게 됐을 때는 이게 커가는 모습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성체를 그냥 사갖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린 걸 사셔갖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키우는 모습 보면 오히려 농장 하시는 분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성창만 사시니까 어떻게 커가는 걸 잘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이게 요새 수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렇게 귀돌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키우다 보면 경험만 쌓이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식물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서인장은 이거는 간단해요. 이것도 이거는 라이온금 철화 전목인데 뿌리 완전히 내렸거든요. 이거는 이런 것도 찾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거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 딱 갈라졌죠. 이게 딱 해갖고 생장장 두 개로 딱 나눠져갖고 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다. 다 이런 거 다 심플에 다 올렸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솔직히 그 하나 팔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폴 이런 데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옛날 요런 대부분 요쪽에 옛날부터 엑스플랜트도 오래 했었거든요. 홈페이지도 했었고 그렇죠. 단골분들이 좀 많아갖고 이런 거 금방금방 사시거든요. 한 번씩 심폴에 한 번씩 틈틈이 제가 올리니까요. 한 번씩 오셔갖고 구경하시면은 좀 뭐 괜찮은 거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표두 요거 인기 많은데 또 요런 것만 딱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표두 이 실생이라서 좀 틀리죠. 같은 시방에서 나와도 조금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처음 보면 모르는데 계속 보면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은 똑같이 생겼다는데 조금씩 차이 있어요. 이게 약간 어두운 녹색이라 해야 되나? 그 색이고, 약간 얘는 보랏빛 약간 들고, 가시 형태도 조금씩 틀려요. 그니까 제가 한 개씩 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이 사진, 심폴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자로 딱 재갖고 딱 올려놓거든요. 제일 어려워하는 거 이런 거 집노속들은 아우 이거는 내가 봐도 저희가 파종해도 뭐 나중에 되면 뭐 잘 몰라요. 이게 뭐 습기가 뭐 이게 뭐 뭔지 이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일부러 섞은 건 아닌데 이게 잘 이게 우성이 대부분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남봉옥처럼 다양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꽃이나 이런 게 역사가 깊은 애들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딴 데 안 섞이고 그냥 한민족처럼 약간 딱 오래 그 유지하는 애들이 있고 좀 섞이는 애들도 있고 이거 좀 다 틀리죠. 이것도 저도 헷갈리는데 이것도 이게 아우레이플로라 이건 리텔이거든요. 조금씩 틀려요. 이게 약간 어둡거든요. 이게 저도 헷갈려요. 한 번씩 보면 한 번씩 이름 제 틀린 것도 한 번 있을 거예요. 워낙 이게 헷갈리니까 자세히 보면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보산 보산입니다. 이 꽃대 좀 몇 개 있죠. 얘도 아까부터 좀 따뜻해지면 또 형광등 아래에 있으니까 또 필라하다가 또 자리 옮기면 또 좀 작아졌다가 보산 이것도 꽃이 다양하니까 가르메니아 예쁘죠 이거 흰꽃이 이것도 핑크도 있거든요. 이건 백화예요. 백화 가시 부담도 없고 약간 약간 노란색이긴 한데 약간 하얀색하고 노란색
연두빛도 약간 나면서. 곤륜산, 이것도 마밀리아인데. 얘도 좀, 마밀리아 지금 꽃이 약간 크네요. 이 솜털, 이게 딱 나왔고. 나중에 이쪽에 쫙, 이게 한 바퀴 돌 건데, 아직까지. 한 세 개, 세, 네 개밖에, 나오고 있네요, 이게. 쫙 돌거든요, 이게. 나중에 요소도 나오고. 마밀라리아 애들이, 이렇게, 겨울에 많이 나오니까, 딱 건조할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봄에도 나오거든요. 건조할 때 잘 나와요.